안녕하세요, 게임 누리입니다. 오늘은 알파 3.18에 갓 나온 스콜피우스 안타레스를 리뷰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본형과 함께 세팅하는 사이 날이 저물어 좀 어둡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스콜피우스 안타레스는 EMP 제네레이터와 퀀텀 차단 장치를 가진 스콜피우스 변종으로 기본형과 비교하면 상부 원격 터렛이 없어지고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펙 정보에선 전장, 전고, 전폭이 날개를 편 비행 모드와 날개를 접은 착륙 모드 둘 다 기본형과 같은데 아마도 기본형의 터렛 높이를 뺀 선체만 측정된 듯합니다. 기본형의 캐노피가 주황색인데 반해 안타레스는 푸른색의 캐노피라 구분이 되고 무엇보다 위에 있어야 할 터렛이 없어 뭔가 허전하다 싶은 것이 안타레스입니다. 무장은 선체 상하 좌우에 내장된 미사일 4개, 2사이즈 템페스트 2 미사일 16발과 날개 끝에 달린 2사이즈 CF-27 배터 레이저 리픽터 4문까지가 기본형과 동일하고 퀀텀 제머와 EMP 제네레이터는 이암선에 특화된 보조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장만 보면 고정 3사이즈 4문을 가진 세이버와 비슷한 수준이라 미들파이터급이지만 기본형이 헤비파이터라 안타레스도 동급으로 설정한 듯해요. 선체 하부 곳곳에 위치한 함선 부품 로드아웃 위치는 안타레스도 동일하며 파워플랜트, 쿨러, 실드 제네레이터, 퀀텀 드라이브 등 기본 부품도 기본형과 똑같지만 안타레스는 EMP와 퀀텀 댐프너가 있어 전력을 많이 쓰므로 파워플랜트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편에는 파워 두 개가 들어있지만 오른쪽은 아래는 파워고 위는 덤이에요. 스콜피우스 기본형은 두 개의 파워를 쓰는데 양쪽 모두 아래만 파워가 있고 위는 아무것도 없는 덤이입니다. 선수 쪽 하부에는 FPS 무기 거치대와 레이더, 항공 장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레스의 조종석과 사수석 허드 및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기본형과 같으며 사수석의 경우 터렛 대신 퀀텀 제머와 EMP를 작동시키는 버튼과 디스플레이 표시 등 아주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기본형의 조종석과 사수석도 보여드릴게요. 스콜피우스는 비행 모드로 전환 시 랜딩 기어를 접으면서 날개를 X자로 펼치고 착륙 모드일 땐 랜딩 기어를 내리면서 날개도 접습니다. 그리고 왼쪽 Alt 플러스 K를 누르면 비행 모드에서 날개를 따로 접고 펼 수 있어요. 안타레스는 최대 속도 1303m/s, SCM 속도 238m/s로 터렛이 없어진 만큼 중량이 가벼워져 기본형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빨라진 속도만큼 선회력이 조금 줄어 피치와 요는 기본형보다 2씩 느려졌고 롤은 마찰이 적어져서인지 기본형보다 6 degrees per sec 빨라졌습니다.
주무장이 날개에 있는 이 사이즈 레이저 리피터 4문뿐이라 기본형 스콜피우스에 비하면 화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터렛은 4수석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현재 혼자서 사용 가능한 범위의 무장은 기본형이든 안타레스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스콜피우스를 주력 전투기로 사용했으면 체감상 차이는 아직까진 없을 거예요. 함선마다 무기를 동시 사격 또는 순차 사격이 가능한데 스콜피우스에 달린 레이저 리피터는 연사력이 빨라 동시 사격이든 순차 사격이든 차이가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스콜피우스는 날개를 접으면 무기를 발사하지 못해요. 미사일은 이 사이즈 16발을 탑재하고 있는데 선체 내부에 미사일 웩이 설치돼 있어 같은 사이즈의 다른 미사일로 바꿀 수 있지만 사이즈를 변경할 순 없어요. 테스트 중에 AI 적과 아군이 교전하는 상황이 생겨 전투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레이저 리피터는 장탄수가 많고 연사력이 빨라 시원시원하지만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탄을 금세 소비해 충전과 발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안타레스 HP와 실드량은 기본형과 동일하며 EMP를 가진 헤비파이터 전자전기 뱅가드 센티넬과 비교하면 HP는 비슷하지만 실드량은 절반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슈퍼우넷, 허리케인보단 훨씬 좋아요. 지금은 1인 운용 시 기본형과 차이가 없지만 향후 블레이드가 나오면 조종석에서도 원격 터렛을 전방 고정으로 사용 가능해지니 그땐 화력 차이가 날 거예요. 동일 스콜피우스 선체이기에 수소연료와 퀀텀연료도 기본형과 같으며 일반적인 전투기 퀀텀 수소연료와 동일한 양입니다. 안타레스는 퀀텀 제머와 EMP 제네레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 활용도는 높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조종석에서는 이들 장치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종석에선 함선 기동과 무기 사용에 집중하고 제민과 EMP는 사수석에서 하게끔 의도적으로 분리했는데 향후 블레이드가 나오면 터렛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는 달리 안타레스는 아직까진 긍정적인 답이 없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수석에서 디폴트로 꺼져있는 퀀텀 댐프너와 EMP 제네레이터를 켜고 퀀텀 제머의 경우 아래 큐 댐프너 액티베이트를 누르면 활성화되면서 함선을 중심으로 빨간 구체의 에너지 막이 형성됩니다. 안타레스의 퀀텀 댐프너는 일정 범위 안에 있는 함선의 퀀텀 드라이브 사용을 못하게 막는 재밍의 역할만 가능하기에 퀀텀 트래블링 중인 함선의 퀀텀을 중지시켜 끌어내리는 스네어 기능까지 갖춘 멘티스보다는 역할 범위가 작고 커틀 블루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멘티스, 커틀 블루에는 없는 EMP 제네레이터가 있어 EMP 공격도 가능하죠. EMP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플릿 및 방출할 수 있는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함선의 전자장비를 일시적으로 락다운시켜 무력해진 함선을 사냥할 때 아주 좋습니다. 안타레스에는 4사이즈의 매그스트랜드 EMP 제네레이터가 장착돼 있으며 스펙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면 유효 거리 1100m, 스플링 시간 27초, 딜레이 시간 22초로 4사이즈 REP8 EMP 제네레이터를 쓰는
어벤져 워룹보다 인류 거리가 길고 스플링은 길며 4사이즈 REP vs EMP 제네레이터를 쓰는 뱅가드 센티넬보다도 긴 인류 거리와 약간 긴 스플링, 딜레이는 절반 정도로 짧습니다. 퀀텀 댐프너의 인류 거리는 2000m로 커틀블루, 멘티스와 동일하며 퀀텀 제민과 EMP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퀀텀 댐프너는 4주석에서 나가면 바로 꺼지지만 EMP 스플링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종석에서는 어떤 퀀텀 제민이나 EMP 사용을 할 수 없어요. 혼자 운영하면 없는 기능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MP가 충전된 상태에서도 무기 사용이나 날개 접기, 퀀텀 이동도 가능한데 퀀텀 댐프너를 활성화시켜도 가능하겠지만 혼자 선사 수석을 비우면 해제되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레스의 기본 스펙 정보입니다. 스컬피우스 기본형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터렛이 없어져 약간 더 빨라진 속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치와요의 선회력이 약간 느려졌고 무장에선 기본형이 훨씬 좋지만 안타레스는 2인 운용식 퀀텀 제민과 EMP 공격도 가능한 전자전 특화함선이라 역할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함선 부품도 동일하지만 안타레스는 전력을 많이 소비해 파워가 하나 더 많아요. 퀀텀 차단 특화인 멘티스, EMP 공격이 가능한 뱅가드 센티넬과도 비교해봤는데 멘티스는 HP와 실드량이 적고 공격력도 안 좋아 호위 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센티넬은 실무주로 작전 가능한 능력과 좋은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와 선회력이 단점이며 둘 다 퀀텀 차단이나 EMP만 가능합니다. 안타레스는 멘티스처럼 퀀텀 트래블 중인 함선을 끌어내리진 못하지만 퀀텀 스플링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EMP 공격도 가능한 게 장점이며 센티넬보단 더 빠르고 민첩하며 EMP 공격과 함께 도망가지 못하게 퀀텀 제밍도 가능해 양쪽의 장점이 합쳐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댐프너의 유효거리와 전력 소모는 멘티스와 안타레스가 같고 EMP 유효거리는 안타레스가 좀 더 길며 스플링은 센티넬보다 1초 정도 느리지만 딜레이가 절반 정도 짧고 전력 소모량도 적습니다. 각 수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퀀텀 제민과 EMP라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안타레스는 안타깝게도 혼자 운용하면 가지고 있는 기능조차 못 쓰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싱글보단 듀얼 코어로 두 명이 운용하면 한 명은 전투에만 또 한 명은 전자전만 신경을 써 훨씬 좋은 전투 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주정거장 주변에선 자동으로 퀀텀 댐프너가 비활성화되지만 EMP는 사용 가능하고 잘못 사용해 주변 AI 함선과 유저 함선에 피해를 준다면 바로 즉각 응징을 받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뒷좌석이라 피할 시간도 없어요. EMP로 인해 수많은 함선 또는 터렛에 피해를 줘 수감과 함께 많은 벌금도 물 수 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